안녕하십니까. 영자네 농장입니다. 영자씨 지금 아침에, 일요일 아침입니다. 물 일찍 주고요. 이제 지금 스카프하고 신닝기아하고 구매들을 많이 하시면서 가장 많은 문의가, 분갈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분갈이를 안 하면 더 좋습니다. 지금 만약에 분갈이를 안 하고, 8월, 9월을 그냥 잘 넘기신다면, 9월 우리가 추석 무렵서부터는 이제 추석이 지나면서부터는 분갈이에 들어갑니다, 저희도. 근데 왜 저희도 그렇게 늦게 하냐면 몸살치게 하는 것보다는 안전한 시기에 하는 게더 훨씬 좋아서 그렇게 하는데요. 부득이하게 이제 하셔야 되는 분들 때문에 제가 방송을 한번더 하는데요. 자, 지금 이제 스카프를 여기저기 뭐 영자네 이렇게 모든 집에서 구입을 해보면 다 오는 포트가 다르잖아요. 완성품을 사실 경우에는 다르지만 거의 비슷하지만 이제 포토로 사시는 경우에는 거의가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자 일단 스카프를 받으면 요렇게 한번 궁뎅이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요렇게 손가락을 요 사이에 넣으라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거꾸로 얘를 한번 뒤집어 보세요. 그래서 여기 뿌리가 나왔는지도 확인해 보시고요. 자 요렇게 틀어서 요렇게 보면 자 지금 어때요? 흙이 부서지죠? 흙이 이렇게 부서진다는 거는 아직까지 궁뎅이까지 뿌리가 안 찼다는 거예요. 자, 이런 애를 또한번더 분갈이를 한다고 하면 애가 몸살을 칠까요, 안 칠까요? 더 많이 치겠죠.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 5분의 4는 뿌리가 찼어요. 뿌리가 돌고 있어요. 차진 않았지만, 자, 흙이 부서지지 않아요.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부서지지가 않아. 근데 아직도 5분의 1은 5분의로 보면, 그죠? 자, 반절은 내려왔고, 5분의 2까지는 아직 뿌리가 안 돌아서 흙이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자, 이렇게 흙이 떨어지는데, 이런 애를, 그냥 분갈이를 다 틀고 하세요. 그래서 분갈이를 틀고 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뿌리가 차고 있고, 뿌리가 돌고 있는 중인데, 또 건드려놨기 때문에 이 뿌리는 어차피 한번 옮겨질 적에는 맨 끝에 있는 뿌리는 다 상합니다. 밑에서. 화분 밑에서 다 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럴 적에 옮기시는 것보다는 그대로 좀 두고, 자, 포트가 큰 포트도 아니에요. 이 작은 포트에 들어왔을 적에 여러분들이 거꾸로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될게첫 번째 조건이에요. 영자네 집에서 샀든, 다른 집에서 샀든, 이렇게 스카프가 내가 꽃이 이뻐서 샀든, 가격이 좋아서 샀든, 이렇게 사보면, 요렇게, 요런 차이가 있어요. 자, 요렇게 아직 흙이 안 돌았던 애들은 요렇게 그대로 가만히 넣어서 두셔야 돼. 그럼 여기 떨어진 흙은 어떻게 해요? 자, 물론 이렇게 해도 죽고 저렇게 해도 죽고 여기 밑에 뿌리는 한번 건드리면 손상이 갑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 영자 씨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뭘 넣어주라고 하냐면요. 자, 요렇게 난석을 크게 요만큼 흙이 떨어진 만큼을 넣어주라 그래요. 자, 밑에는 어차피 요걸로 새 뿌리를 받기는 틀렸잖아요. 그렇지만 왜 건드렸기 때문에 그래도 몸살을 덜 치게 하려 그러면 자 요만큼이 올라오게 얘가 헐거워도 절대로 죽지는 않아요. 자 요게 여기가 이제 포트의 표면이잖아요. 얘가 이제 여기를 통풍이 되더라도 그냥 그대로 감싸줘요. 그러면 처음에는 좀 시드는 듯 하지만 절대로 시들지는 않아요. 자 물을 주잖아요, 그죠? 물을 주면 배수나 통풍이 잘 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 그 대신에 통풍이 잘 될수록, 자, 이렇게 만져보면 그리고 또 이렇게 물렁물렁해요. 이렇게 물렁물렁. 자, 물렁물렁. 그 다음에 오래된 것도 한번 만져볼까요? 자, 이제 요거는 DS 중에서도 요것도 매니아가 키운 거예요. 매니아가 키운 건데 요렇게 DS 제품인데, 요렇게 만져보면 얘도, 우리 야생토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상토만 갖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몰랑몰랑해요. 자, 얘도 한번 뽑아볼게요. 자, 항상 머리 채 잡지 말고요. 머리 채 잡지 말고 채 잡을 적에 얘가 부러지거든요. 부러지기도 하지만 안 부러졌다 하더라도 손상은 많이 가요. 그래서 이렇게 될수 있으면 궁뎅이를 이렇게 해서 뒤집어서 보는 습관을 들이시고요. 자, 얘는 시간이 좀 오래 갔기 때문에 어때요? 예, 여기 끝에까지 뿌리가 한번 바닥을 쳤어요. 그러니까 흙이 안 떨어지죠. 자, 요 정도 된 상품을 받았을 적에는 좀내 맘대로 얘를 움직여도 크게 몸살을 안 해요. 그리고 위에도 보면, 많이 여물어질 대로 여물어져서 단단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요런 패턴으로 또 하나를 받으실 거고, 아까 허기 들찬 애들도, 왜냐하면 꽃대가 오르면 사람들이 팔고 싶어요. 팔고 싶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소비자들도 다른 꽃좀 피면 얼른 좀 판매하세요, 내주세요 이러시잖아요. 자, 지금 이제 채가 좀긴게 들어 많아요. 왜? 날씨가 더우니까 수분을 말려야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보면 이제 얘가 제일 이제 받았을 적에 고객들이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 자, 보면, 자, 아침에 제가 지금 물 줬다 그랬어요. 아침에. 아까 두 개는 똑같이 물을 줬지만, 자, 물이 안 나왔어요. 이건 어때요? 자, 이렇게 주먹밥을 만들어 보면 지금, 예, 금방 물을 줬기도 했지만, 그래도 자, 물이 들어가는, 물을 자기가 갖고 가는 양이 다르다는 거죠. 자, 예, 거의, 소주컵 3분의 1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보여드렸던 거, 두 번째 보여드렸던 거, 요거 세 번째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이세 가지에서 수분이 마르는 속도가 어떤 게 제일 더딜까요? 얘가 제일 더뎌요. 근데 우리가 물 주는 거는 그냥 똑같이 일괄적으로 오늘 물 줘야지 이랬으면 다 주시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한거 뿌리가 덜 찼기 때문에 걔도 물이 더디 먹어야 되고, 자, 두 번째 보여드린 거는 그래도 뿌리가 꽉 차고 흙이 빨리빨리 뿌리가 물을 수분을 흡수해서 빨리 말려주기 때문에 걔가 제일 물을 간단하게 줄수 있는 방법이고, 지금 요세 번째 거 요거는 이렇게 아직도 금방 물 주기도 했지만 이렇게 물이, 자, 이렇게 짜면은, 자, 영자씨 손 위로 물이 나오는 게 보이죠? 자, 이러면 물 말르는데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봐야지 돼요. 자, 소주, 이렇게 한번더 짜니까 이제 소주컵 한컵 정도가 나왔어요. 자, 이러면, 우리 집에 물 주는 습관을 들일 적에, 아, 오늘의 포트가 우리 집으로 이사를 왔을 적에 얘가 물을 얼마만큼 먹을 수 있는 애구나, 얘가 언제쯤 가야 물이 마를 수 있는 애구나, 하나, 그거를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카프가 몸살을 덜 치고 우리 집에 와서 적응을 할수 있는 거는 첫 번째 주인이, 새로 받는 주인이, 키워놓은 주인이 시집을 보내고 새로 받은 주인이 내가 주인이 될 적에, 아, 우리 집에 오는 애가 어떤, 지금 포트 상태로 왔는가를 확인을 꼭 해주세요. 그래서, 자, 물이 마르는 거를 지켜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물 마름이 있은 뒤에 내가 물을 줄수 있는 주인이 돼줘야지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스카프를 받았을 적에 죽이는 확률이 적지, 그냥 살때 마음은 꽃이 이쁘니까 샀는데 그냥 우리 집 식구들 물줄 적에 똑같이 물을 줘버리면 지금 이런 현상, 1단계, 2단계, 3단계로 제가 보여드렸는데, 요렇게 오는 집마다 다 틀려요. 왜 저희 집에, 영자 씨네 거는 왜 그럼 다 달라요? 저희 집에도 납품해 주시는 분이 여러 분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다 달라요, 오는 분들마다. 그래서 요렇게, 이거는 그 키우는 사람이 첫 번째 조건에 맞춰서 키웠기 때문에, 또 우리 집으로 이사를 왔을 적에 내가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면 영자 씨는 무조건 햇볕에 구워요, 그냥. 그래야 물이 같이 마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노랗게 됐다가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과정을 제가 지켜보는데, 자, 여기에서 뺐는데 어때요? 아주 풍덩 들어갈 만큼, 이렇게 풍덩 들어갈 만큼 영자 씨가 주먹밥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상처가 안 나게 흙만 가지고 잘 만들었잖아요. 이러면 이제 그냥 이대로 둬도 돼요. 흙을 채우지 않아도. 왜 공기층을, 주먹밥을 만들면서 공기층을 없애줬기 때문에 이렇게 놔둬도 다른 애들하고 같이 가요. 이러면 이제 물줄 적에 다른 애들하고 줘도 이 흙이 흐트러지는 시간이 내가 물 주는 시간보다는, 물 주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얘가 흐트러지진 않아요. 뭐 물을 뭐 1시간 주고 있고 얘한테 뭐 5분을 갖다 들이대고 있고 이러지 않고 뭐 10초, 20초 동안에 얘가 물을 흡수를 싹 해갖고 가기 때문에 그냥 놓고 몰라, 모르고 물을 흠뻑 줬을 때게 하고 이렇게 주먹밥을 만들어서 애를 조그맣게 만들어 준 다음에 물을 똑같이 10초를 주는 거는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우리 집에 오는 식물을 어느 정도는 나하고 맞춰서 갈수 있도록 적응을 시킨 다음에 물 주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물을 다른 애들하고 똑같이 주는데 오자마자 시들어요. 과습입니다. 말라서는 절대 스카프는 죽지 않아요. 마르는 거는 고사리처럼 말라갖고 있다가도 저면간수 1시간 이상 해주면 그냥 내가 언제 물 말랐었나 할 정도로 이렇게 빳빳이 살아나는 게 우리 스카프예요. 그래서 이 더울 적에 아주 몸살을 치는 애를
화분갈이까지 기어코 하려고 애쓰시지 말고 그냥 왔을 적에 궁금하면 자 첫째 궁금한 거는 물을 어떻게 줘야지 되는가가 제일 궁금해요. 그래서 자물 주는 방법에서 내가 1단계 화분을 한번 털어서 얘는 어떤 단계까지 뿌리가 내려져 있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좀 이파리가 많더니만은 얘가 뿌리가 밑에 많이 찼네. 자 키가 많이 큰걸 보고 흙을 보니까 흙량에 비해서 얘가 키가 많이 크네. 그거는 물 마르는 시간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 번씩 물이 말랐다가 다시 물이 들어가고 한번 물이 말랐다가 물이 들어가고 하면은 이파리의 키 크는 게 달라요. 작아져요. 그러니까 이파리를 아주 크게 많이 키워가지고 어디 저희처럼 농사를 지어서 삽목을 하려거나 이렇지 않으면 굳이 이파리를 커지게 키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물마름이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있어줘야 꽃대를 많이 물어요. 그래서 그렇게 꽃대를 많이 물고 연중 내가 스카프의 장점이 뭐라 그랬어요? 1년 내내 꽃을 피워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물이 많으면 절대 꽃을 많이 못 피워요. 그래서 자 받으시는 것들 또 서로 형편에 맞춰서 구입한 것들 죽이지 말고 식물들이 주인이 원하는 대로 커주면 다행인데요. 자기가 크고 싶은 대로 크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너하고 나하고 공생을 해서 가자 하고 내가 자꾸 길들이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길을 들이다 보니까 영자씨는 화분이 오면 이제 아 제가 어떤 상태인지 아, 잎 크기를 보면은 너는 흙이 뭐 들어 있고 흙이 얼만큼 들어 있겠구나. 아직 너는 뿌리가 덜 찼기 때문에 이렇게 근들근들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저는 잎만 봐도 이제 판단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그런 여러 가지의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꽃만 이뻐서 사실 거예요. 그래서 꽃만 이뻐서 사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한세 가지 정도 흙이 얼마나 차 있는가, 뿌리는 얼마나 돌았는가, 그다음에 물을 주면 얼마 만에 마르는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는 체크를 하셔가지고 예뻐서 데리고 간 애기들 다잘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신림기야 또 지금들 많이 저희도 팔고 많이 사갖고 가요. 그래서 신림기야도 이렇게 작은 분에 신림기야가 알뿌리기 때문에 흙이 많이 필요치 않아서 작은 분을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농사 지시는 분들이. 그러면 자, 요렇게 보면 자, 신림기야도 요 뿌리가 지금 요만큼 구슬만해 애들 갖고 노는 구슬만해진 것들이 거의 나갈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한해더 키우면 요 정도로 되는데요. 요거는 한 2년째 삽목해서 2년째. 그러다 보니까 자, 구슬보다는 좀 크고 제 엄지손톱 두 개만은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받으시면 요거는 왜 윗선을 잘라놨냐면 야들야들하니 가잖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게 빳빳하게 왔으면 좋겠는데 자, 파는 분도 성급하고 사는 분도 성급하고 해서 자꾸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파는 분은 팔고 싶어요. 그래서 신림기야 주세요. 신림기야 주세요. 자꾸 그러시는데 조금 더 여물면 드릴게요. 조금 더 여물면 보고 꽃 보고 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좀 기다리라고들 하는데요. 자, 여기 밑에 보면 여기 위에 첫 순을 잘랐어요. 여기 첫 순을 자르고 양파를 벌리게 해놨어요. 그랬더니 어디에서 새 순이 나와요? 여기에서 이렇게 새 순이 나와요. 물론 한 대만 쭉 키우면서 꽃을 빨리 보실 수도 있어요. 요걸 자르지 않으면 한달 정도는 꽃을 먼저 봐요. 근데 요렇게 잘라서 밑에 겨드랑이 순부터 받아가지고 다복하게 키우려 그러면 꽃은 한달뒤 정도에 보신다고 보면 돼요. 그렇지만 또 뭐가 좋으냐면요. 근들거리지 않아요. 요렇게 첫 순을 잘라서 키우면. 그리고 오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밑에다가, 조금, 통풍이 잘 되는 스티로폼을 잘라서 넣어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요렇게 올려놔 주세요. 요렇게. 예. 위탁을 요만큼 흘려냈기 때문에 밑에 그만큼의 공간이 생겼잖아요. 거기에다가 스티로폴을 넣어주든 우리처럼 난석을 사서 넣어주든 요렇게 넣어서 요렇게 올라오게. 요렇게 올라오게 그냥 화분갈이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약간의 통풍만 시켜준다 생각하고 요렇게 해서 요 흙을 요만큼 차서 가요. 흙이 여기까지. 그러면 요만큼 한 1cm 정도만 옷을 벗겨 놓으세요. 그래서 요렇게 옷을 벗겨서 놓고 나면 이제 밑에 공간이 생기는 것만 내가 스티로폴이든 난석이든 요렇게 채워서 얘하고 요렇게 나란히 서게. 그러면 여기는 구근은 1cm가 올라가서 위에서 크게 되죠. 그러면 얘는 굳이 물에 닿더라도 자꾸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단단해지고 나면은 좀 몸살도 덜 치고 꽃을 피워도 키가 크지 않고 이렇게 꽃도 단방하니 예쁘게 필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렇게 저희가 한번 자른 게또 나갈 수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저희 손에서 한 번을 커팅을 했던 거예요. 자, 두 갈래로 나왔죠? 얘도 마찬가지로 또 이제 요렇게 이제 상품이기 때문에 저희는 요렇게 해서 출하를 해요. 출하를 하는데 아까처럼 여기를 자르세요. 여기를 잘라서 위에 거는 삽목을 꽂아도 되고 또 이웃에 나눔을 해주셔도 돼요. 뭐 삽목을 해서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뭐가 좋으냐면 자 여기 두 개에서 아까처럼 여기처럼 이렇게 겨드랑이가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자 여기서 두 가지에서 꽃이 필때 하고 여기 두개 나오죠. 이쪽에서도 잘랐기 때문에 여기서도 두개 나오죠. 그러면 네 가지에서 꽃이 필 때, 그러니까 첫 꽃은 한달 정도 늦게 보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요렇게 뿌리가 다 내려져 있는 애들을 여기를 커팅을 순지르기를 해줬을 적에 여기서 나오는 수는 여기에서 꽃이 피는 것보다는 한달 정도 늦어요. 신딩기아나 코렐리아나 뭐 이런 종류들이 아키메네스나 이런 종류들이 꽃이 여름이라 빨리 피는 꽃들이에요. 그래서 순지르기를 해줘도 한달 정도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여름 내 꽃은 봐요. 그래서 꽃을 얼만큼 많이 보고 내가 얘가 쓰러지지 않게 잘 놓고 볼수 있느냐는 지금처럼 이렇게 받으시는 신딩기아나 코렐리아나 이런 것들이 어떤 상태로 오는지에 따라 가지고 내가 조금씩은 자 얘도 한번 뽑아 볼게요. 지금 화분에 비해서 어때요? 자 요만큼 정도예요. 그러니까 요만큼이 깊이 요렇게 됐겠어요. 요렇게 됐었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까지 우리가 흙을 채운다는 거죠. 여기까지. 그러면 지금은 어떤 게 좋다? 요게 좋다. 요게. 그러면 여기에 이만큼의 여백이 생긴 만큼을 뭘 채워주라고요? 난석을 채워주고 그대로 요렇게 올려놔줘서. 이런 거는, 올해에 삽목한 건 아니에요. 작년에 삽목을 했기 때문에 뿌리가 이렇게 꽉 돌았어요. 그래서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요런 게 우리 집에 왔다 이러면 행운인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요런 게 왔다 이러면, 아까처럼 자, 여기 제가 대드렸죠? 요만큼은 구근이 나오도록 흙을 털어줘야지 되는 거죠, 여기를. 자, 요렇게 흙을 털어주다 보면, 자, 여기에 맞춰요, 끝에. 흙하고 끝에를 맞추고 나면, 여기 요만큼의 여백이 생겼잖아요. 요만큼은 난석을 넣어주라는 거죠. 난석을. 그래야 여름나기도 잘하고, 신딩기아일지라도, 코렐리아일지라도, 뭐, 아키메네스더라도, 키를 그렇게 많이 늘어지게 키우지 않으면서 꽃 크기가 조금 작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5cm가 나오는 꽃이다 이러면 4cm 정도로 줄어요. 그렇지만, 휘청거리지 않고 또 꽃이 크기가 작아지면은 꽃이 개화되어 있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요. 큰 꽃은 빨리 피면 빨리 져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요렇게 할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을 적에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요렇게 털어서 요렇게 가다 보면 생장점에 구근이 보여요. 자, 여기도 구근이 여기 손에 다 지네, 여기. 예, 요렇게. 자, 아까 제가 털으라고 했던 만큼이, 예, 여기 보이죠? 자, 요만큼이에요. 요렇게. 요렇게 하고 지금 건들거리니까 여기를 순지르기를 해준다 그러면, 아주 다복한 예쁜 요렇게 뭐 나무처럼 만들어진 신딩기아를 키워서 볼수 있을 거예요. 자, 신딩기아는 가면 요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또 스카프는 오면은 몇 단계로 우리 집에 어떤 단계에서 왔는지를 좀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여름꽃 즐겨서 보실 수 있는 시간 공유를 했으니까 요거 한 번씩 여러분들도 집에 오는 식물 구입한 식물들 하나도 보내는 일 없이 예, 예쁜 꽃으로 다 키워서 행복한 꽃생활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자 씨의 이 정보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요일이니까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